은평구 청소년이면 누구나 원하는 사업 3개씩. 와우. 투표가 별거야? 야, 너도 할수 있어. 은평구에서는 2021년도 청소년 참여 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청소년 총회가 9월 26일 개최됩니다. 청소년 사업 누가? 당연히 청소년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셔야죠. 9세 이상 24세 이하 은평구 청소년이면 누구나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에 상정된 사업은 교내 학생 자치 공간 조성,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청소년 진로 콘서트, 청소년 독서 활동 장려 및 지식 교류 사업, 청소년 진로와 교과 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1인당 3개의 사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9월 25일 금요일까지, 대망의 온라인 청소년 총회는 9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은평구 유튜브와 심플로우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 보세요.